지난해 12월 30일 원동나들목에서 올림픽 교차로까지 3.7km 구간에 버스 중앙차로인 BRT가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이 끝난 게 아니죠. 올림픽 교차로에서 중동 지하차도까지 2단계 사업이 곧 시작됩니다. 9일 오후 부산시는 해운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BRT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갑론을 박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카메라 현장 김현정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BRT 주민 설명회가 펼쳐질 울동 행정복지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해운대 구청에서 열리기로 했던 이 설명회는 하루 전날 바로 이 복지센터로 이전되면서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2단계 BRT 사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왜 주민 설명회가 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일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는 주민 150여 명으로 가득 차 인산 인해였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3월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올림픽 교차로에서부터 중동 지하차도까지 3.2km 구간의 BRT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이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그 부산시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러한 BRT 사업은 불가피함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해운대 주민들은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쨌든 BRT 사업을 해서 대중교통은 좀 순환하게 하고 네. 또 다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좋아진다면 이미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 몸으로 치면은 동맥은 잘 흐르게 하는데 이 말초에만 다 죽여버리게 그러면 소환하고 하면 탔잖아 이릅니다. 버스 속도는 약 한 15% 20% 늘었는데 승용차는 25% 정도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벌써 현실적으로 BRT 사업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1만여 세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단 한 곳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요 사이에 전부 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차장이 됩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대안이 전혀 없거든요. 다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BRT가 완전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BRT의 효과는 입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동네까지 내성 교차로까지 축으로 됐을 때 저도 모르고 쌤도 모르지만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같은 유형의 같은 차로 폭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일시적으로는 불편함이 통행 패턴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겪는 불편함보다는 훨씬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소수 나왔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러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하고 탔어? 불과 한 2, 30년인데 자꾸 가만히 있으세요. 돌격해 주세요. 그래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하태경 국회의원은 중동 지하차도까지 계획된 2단계 구간을 동백역까지 축소하고 우회도로 등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BRT 1단계 사업 개통 이후 2단계 사업을 앞두고 다시 점화된 해운대 지역 BRT 사업 논란. 16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산시의 교통대책이 주민과의 대립각 속에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카메라 현장에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